공연장에 가면 사진 한 장 꼭 찍어 오게 됩니다. 이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질 때 그 찰나의 순간을 렌즈에 담아온 한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올해로 개관 21주년을 맞은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전속사진과 유배영 작가인데요. 자, 오늘 전북톡 이 사람 40여 년 동안 사진가의 길을 걸으며 또 법무사로 살아온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첫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진작가 유배영입니다.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은 지금 이제 공연장의 전속 사진작가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공연장에서 작가 일을 한다는 게 조금 생소하기도 한데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이제 한국 소리문화전당에서 일어나는 그 공연을 모두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은 일반 관객들이 이제 공연 도중에 사진을 찍는 거는 또 어렵잖아요. 그런데 작가님께서는 그러면 공연 도중에도 마음대로 또 마음껏 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신 건가요? 꼭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소리문화전당에서 조명실이 방음된 조명실을 배려해 줘가지고 조명실에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공연 사진으로 상도 참 많이 받으셨습니다. 전북 예총 공로패, 또 전주시 예술상, 또 전라북도 사진대전 대상, 대한민국 법원의 날 수상 등 이렇게 상도 많이 받으셨고요. 또 전주시 기네스에 등재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작가님이 살아오신 길이 참 보통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돌아보면 어떠신가요? 그 모든 것들을 그 저에게 왔던 것은 한국소리문화전당 직원들 그리고 또 도립국악원 소리축제 거기에서 사진을 열심히 실을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래서 네. 그런 결과가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오늘 앞에서도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직업이 두 가지입니다. 사진작가도 하시지만 법무사 일도 하고 계시다고요. 제가 법원 공무원 생활을 27년을 하고 명예퇴직을 네. 한 다음에 지금 현재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또 평일 오후에 그 전당에 가서 사진을 촬영하죠. 네, 이렇게 주말에 또 사진작가로 일을까지 하는 게 참 힘든 일일 것 같은데요. 또 법무사로서도 상당히 또 바쁜 나날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일을 하시다가 그럼 사진에 입문을 하게 되신 건가요? 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그 남원 법원에 근무했을 때 그 법원에서 행사하는 그 사진을 이렇게 출력하게 되죠. 그래갖고 현상소에 갔는데 현상소에서 어느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도 출품을 하면은 초대작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진도 무슨 초대작가를 할 수 있느냐고 여쭤봤죠. 여쭤봤더니 그렇다고. 근데 원래 저희 아버지가 서예가이기 때문에 그 초대작가 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게 그 초대작가 되려면 필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게 필력을 가지기 가장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사진을 그냥 덜렁 찍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진을 시작했는데 지금도 처음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아버지의 예술가의 피를 또 물려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사진을 전공한 건 아니셨는데요. 그럼 사진을 시작했을 당시에도 참 고민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서울로 발령을 받아서 서울로 가요. 네. 서울로 가가지고 중앙박물관 학예사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학예사가 그렇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기록을 안 넣는다고. 중앙박물관은 신축은 그런 자료라, 그 다음에 전기, 배선, 뭐, 배관 문제, 그런 문제를 이렇게 조사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본에 갔더니 일본에는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이제 80년도 후반에 그걸 알아가지고, 그러면 중앙박물관부터 기록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중앙박물관부터 그때 이제 저는 이렇게 사진작가로서 작품을 찍는 게 아니고 이제 그때부터 기록을 하기 시작했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앙박물관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그 철거를 했는데 그
그 전부터 계속 그 중앙판문을 기록했죠. 그러다가 대법원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대법원이 또 저기 서초동 이사하게 돼요. 네. 이게 덕수궁 옆에 있는. 그래서 거기 그 대법원을 또 계속 기록하죠. 기록하고 기록하다가, 그리고 이제 또 집중적으로 기록했던 것이 뭐인가요? 우리나라 다리. 이 다리에는 이제 철기도 있고, 또 세미트 다리도 있고, 징검 다리도 있고, 또 섭다리도 있고, 많은 다리가 있어갖고, 우리나라 전국 그 다리를 촬영하게 돼요. 갖고 네. 그것을, 그 촬영하다가 이제 지방으로 내려오죠. 지방에 내려와가지고, 그 법원을 이제 촬영하게 돼요. 그 법원. 그 보통 사람들은 법원을 촬영을 못하지요. 접근을 못하니까. 그럼 네. 저는 이제 직원이니까 이제 재판 문제라든가 뭐 각종 그 사무실 문제를 저만 기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전주 법원이 이제 이사한다는 이해가 돌걸래 그 이제 전주 법원을 이제 기록을 계속 해야겠다 하고 했고. 그리고 또 기록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은 무엇을 드느니, 제 친구가 역장이었어요. 역장을 있었는데, 그 대장촌 역장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너 지금도 사진하냐? 그래요. 그래서, 응, 해.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니, 기차 사진 안 찍냐? 그래요. 네. 그래서, 왜 기차 사진 모두 찍어? 네, 그랬죠.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은 이 전라선을 찍기 위해서 한달 동안 열흘씩 휴가를 내서 찍고 가는데, 왜 한국 사진작가는 한 명도 안 오는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요. 그러면 이 전라선이 그러면 없어져? 그랬더니 바로 없어진다는 거야. 그때부터 그 기차, 2004년도, 5년도 고용된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차를 또 계속 지금 촬영하고 지금 이제 다 해서죠. 이제 그러던 과정에서 그 소리문화재단을 개관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 소리문화재단을 개관하면 내가 처음부터 찍어야겠다. 근데 마침 거기에서 그, 저기를 해요. 그 사진 공모전을 해요. 이게 소리문화재단을 아름답게 찍어준 그 공모전을 해서 제가 거기서 출품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금상을 받죠. 그래서 그 금상을 계기로 해가지고 사진을 찍을 테니까 좀 해달라고. 찍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돈은 안 받는다고. 그랬더니. 그 계기라고 이제 그 2001년도 이제 9월 달에 이제 그 뭐였죠? 이제 개관 기념 때부터 지금까지 촬영했던 거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그 작가님의 기록들이 거의 역사를 모두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 소리문화재전단과도 이렇게 인연이 깊으시고, 그런데 이제 공연이 보통은 이제 주말, 그리고 또 저녁 시간에 주로 있잖아요.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이 시간에 또좀 쉬고 싶고 또 놀고 싶고 그렇습니다. 주말에 온전히 쉬지를 못하셨겠어요. 근데 이제 그 주말에 쉬게 되면 테레비나 보고 이제 뭐 술이나 먹고 네. 하는데, 전당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가요. 네, 그럼 이제 2001년부터 이제 그동안 촬영해온 공연이 참 상당히 많으시겠어요? 지금 한 2,300개 공연 좀 가지고 있어요. 네. 네, 이렇게 또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전라북 도립국악원을 주제로 한 사진전도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주제로 열린 사진전이었나요? 네, 제가 처음에 2000년도인가요? 2000년도에 이제 자연 사진은 그만 찍겠다.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마지막 한번 전시를 한번 해야겠다 해가지고 얼음 사진전을 전시하게 돼요. 그 얼음 사진을 전시를 하게 되는데, 그 평론가가 그랬어요. 얼음 하면 고두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석까지 찍은, 보석처럼 찍은 것은 처음 봤다. 그걸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소리문화재단을 이제 배례해서요. 배례하고 촬영을 하게 되는데, 이제 5주년 전시도 하고 초대전도 해주고 또 10주년도 해주고 또 20주년도 해주고, 그리고 도립국악원에서는 도립국악원 개원 20주년, 30주년 또 해주고 초대전으로요. 그리고 또 저기 소리축제에서도 또 초대전 해주고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공연 사진을 여러 차례 촬영하다 보면 좀 자연스럽게 공연장의 문화 예술인들과도 좀 친분도 생기고 또 안면도 많이 트게 되잖아요. 좀 어떠셨어요? 이제 그 예술인들을 제가 사진 작가로서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워서 그 천당 직원한테나 도립과학원 직원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게 사인을 받고 싶다. 또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하고 싶다.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해서 만나준다면 만나고 만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사인해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양반들을 꼭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그 예술인들이 그한 번만 오는 게 아니고 2년 걸쳐 3년 걸쳐 5년 걸쳐 오거든요. 그러면 2년 전 3년 전 5년 전에 왔던 그 제가 찍었던 사진을 액자를 만들어요.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언제 어디 몇몇년몇월 며칠 날 무악당에서 이런 공연했다라고 액자를 만들어서 그러면서 전단식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전단식을 하니까 이제 분장실에 가가지고 좋아요. 그쵸. 그러면 그 조수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같이 찍자고 하고 액자를 이렇게 앞에 세우고 같이 찍고 또뭐그 일본 뭐 피아노 뭐이뭐 아주 유명한 그 이경호라고 제가 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도 너무나 좋다고 뭐 그러고 세계적인 아티스트하고 같이 사진 촬영한 사람들의 반지요. 이게 전해주고. 네, 그런 사진들이 사실 굉장히 또 예술가 입장에서도 감동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색적인 전시회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전주하면 부채가 또 특산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채를 전시를 하셨다고요. 네, 그 부채 전시를 하게 된 이유는 이제 그 세계적인 아티스트 같은 오면 사인받기 어렵잖아요. 또 미안하고 그냥 해달라고 하기도. 그래서 합죽선을 두 자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것은 전주 우리나라의 제일인 전주 합죽 특산물 합죽선이다. 장인이 만든 거다. 그거 선물해주고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 전당에서 보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네. 사인해주라 하고. 그렇게 아주 이렇게 받게 되죠. 네, 이제 작가님의 사진을 통해서 이제 종북 공연의 어떤 역사들도 참 많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그동안 공연 사진 많이 촬영을 하시면서 뭐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은 좀 있으실까요? 이제 출연자들을 보면 저는 이제 그 카메라 앵글로 보니까 그 양반들 느낌 그냥 알거든요. 도립과학 문정근 단장이 있어요. 춤하시는 문정근 단장님은 춤을 이렇게 추는데 보니까 야 자기 삶 자기 이야기를 참 몸짓으로 이렇게 녹아내는구나. 나는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아, 인자 문 단장님이 이제 농익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촬영할 때가 있죠. 네, 또 궁금한 게 이제 공연을 촬영을 하실 때 사실 일반 관객으로서는 공연에 집중하는 것도 정말 벅찹니다. 그런데 공연도 보시고 또 촬영도 집중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촬영을 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처음에 공연 촬영을 할 때는 이 사진 작가의 입장으로서 촬영을 했죠. 그래서 쉽게 다시 바꿔 얘기하면은 사람 속의 자연, 사연 사람 속의 배경을 촬영을 했었어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이 천주교 이 전주교 70주년 그 사진전을 제가 했어요. 제가 했는데 그 70주년 사진전을 하면서 사진을 이제 고르잖아요. 고르면서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아, 앞으로 먼 훗날 후배가 내 사진을 고를 때는 이런 사진을 고르는구나. 그래서 나도 이런 사진을 찍어야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게 자연 속에 사람을 찍어야 하구나. 이게 무대 속에 사람을 찍어야 하구나. 그래서 그 연출가의 그 생각, 입장에서 연출가 눈으로 바라보고 찍어야 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진의 그 시각이 많이 변했죠.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촬영 중에 또 관심이 가거나 또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예술가가 있다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은 크게 주목하지 않아도 또 작가님이 꾸준하게 그 사람과 또그 사람의 공연을 계속해서 담아 오셨다고요. 네, 그러죠. 그 보면 이제 그 아까도 그뭐 피아노 뭐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공연을 하면 공연을 하는 걸 보면 저 양반이 그 이야기를 얼만큼 자기가 소화했는가,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걸 알아요. 이게 지휘자가 지휘라도 진짜 그걸 자기가 충분히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지휘하는 것인지, 그냥 악보만 보고 지휘하는 것인지 저는 보고 알아요. 네. 그래서 그 공연 출연자들 보면 그렇게 그 자신의 그것을 가지고 참 열심히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있으면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이게 다섯 명이 출연해도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촬영하죠. 네, 참 이렇게 수천 번의 공연을 또 보셨으니까 그만큼 예술가들을 바라보는 눈도 좀 다르실 것 같습니다. 공연을 하기 전에 또 전체 리허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리허설 때 촬영하지 않고 꼭본 공연 때 촬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리허설 때그 공연 리허설은 어떤 공연은 그 리허설 할때 정말 본 공연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게 하는데 그 출연자가 그 느낌을 보면 객석하고 교감을 해야 그 자기의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끼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그 눈동자라든가 몸짓을 보려면 그본 공연 때 봐야 진짜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리허설 때는 전체적인 흐름, 어떻게 한다는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허설 때는 그 공연 자체를 찍는 게 아니고 공연의 뒷모습을 찍어요. 그 양반 흐트러진 모습, 이게 그 양반은 그 흐트러진 모습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흐트러진 모습을 이렇게 찍어요. 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작가님의 시각으로 바라본 공연장의 이면 또그 숨겨진 이야기들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면서 앞으로 보여주실 게더 많고 또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의 계획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촬영했던 이제 모든 장르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뭐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이렇게 전시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촬영한 거, 한 거에 대해서는 도리 것은 도리, 또뭐 문화전을 것은 문화전을, 또뭐 소리 전다 것은 소리 전다. 그런 뒤로 이렇게 잘 보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앞으로의 작가님의 행보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여 년 동안 무대 위또 뒤에 사진을 찍어온 유배경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그동안 전 세계적인 예술인들이 처음 시작부터 또 현재 이르기까지 어떤 성장 과정을 지나왔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우리 전북 문화예술의 역사를 담아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전북 토기 사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